브릭스 리딩 300-3 유닛 18 레드 카펫 트리트먼트. 레드 카펫은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이 레드 카펫. 트리트는 대우하다, 대접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사람들을 대우할 때, 대접할 때 밑에다가 쫙 레드 카펫을 깔아주잖아. 그치? 그래서 레드 카펫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 레드 카펫 대우, 레드 카펫 대접. Symbol of colors. 색깔의 세계, 심볼, 상징. 레드에는 어떤 상징이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대접할 때 레드 카펫을 깔아줄까? 왜 블루 카펫이나 아니면은 뭐 블랙 카펫이 아니라, 그치? 레드에는 뭐 파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있대. 러브도 있고, 그치? 화이트, 흰색에는 피스, 평화, 그리고 이노센스, 결백 이런 뜻이 있고, 블랙에는 슬픔, sadness, 죽음 이런 뜻이 있네. 블루도 peace, 평화, 그리고 믿음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색마다 다 상징하는 바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한번 다쭉 읽어보자. What color do you like?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해? And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symbolize? Symbolize는 아까 심볼, 상징, symbolize는 상징하다.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그 색깔은 뭘 상징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네. Why do people usually wear black clothes for funerals? Funeral, 장례식. 왜 사람들은 보통 장례식에 검은색 옷을 입을까? 아까 블랙이 상징하는 거 봤었지. 그래서 그렇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색의 상징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레드 카펫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What comes to mind? 어떤 게 마음에 떠올라? When we think about a red carpet event. 레드 카펫 이벤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마음에 떠올라? 레드 카펫 하면 떠오르는 거? 그치? 그럴 수 있어. It could be an awards ceremony. Awards 상이잖아, 그치? 상을 주는 시상식. 시상식이 떠오를 수 있지? 시상식에는 누구랑 누가 등장하지? With stars. 스타들이 있는 시상식. 어떤 스타들? 또 스타들을 꾸며주네. 멋진 옷을 입고 있는, dressed in fancy clothes를 입고 있는 stars가 있는 이런 awards ceremony가 떠오를 거야, 그치? When stars walk on the red carpet, 이렇게 배우들, 스타들이 레드 카펫 위를 걸을 때 It makes them look luxurious. 이슨 뭘 얘기하는 걸까? 그치, 레드 카펫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레드 카펫은 그들, 스타들을 럭셔리어스하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럭셔리어스? 되게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어. 정말 레드 카펫이 없고 그냥 맨바닥을 걷는다고 생각해봐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겠지. 레드 카펫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How did the red carpet become a symbol of this event? 어떻게 이렇게 레드 카펫이 이런 행사의 심볼, 상징이 되었던 걸까? 그리고 When did it begin? 언제 그게 시작된 걸까? 정말 왜 하필이면 또 레드지? 그치?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레드 카펫을 깔기 시작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언제 그렇게 시작됐는지, 왜 그런 건지 한번 얘기해 볼게. The earliest use of the red carpet. early가 뭐 이른, 빠른 이런 뜻이잖아. 근데 EST를 붙였으니까 이거 최상급. 그러면 가장 빠른 거니까 그냥 최초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치? 가장 빠른, 최초의 그 레드 카펫의 사용은 여기까지가 주어. can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어. 어디서 이런 사용이 발견되어질까? In the ancient Greek play. 고대 그리스의 play는 여기서 명사지, 명사로 쓰일 때는 연극이란 뜻이 있잖아.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연극, 희곡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지. 그 그리스 연극 뭔지 한번더 얘기하네. 아가멤논이라는 그리스 연극에서 발견되어져. In the play, 그 연극에서 킹 아가멤논, 발음이 너무 어렵다, 그치? 킹 애거멤논이
에거멤논 왕은 왕의 이름인데 defeats Troy. 트로이를 defeat 물리친 거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returns back home. upon his arrival.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는 his wife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의 아내가 뭘 제공했냐면, 트로이를 물리쳤으니까 좀 환영했겠지, 그치? 그러면서 그에게 레드 패스를 제공했어. 빨간색 길. 그가 걸을 빨간색 길을 제공했어. 빨간색 길이라는 건 레드 카펫을 얘기하는 거겠네, 그치? 하지만 he is afraid to step on it. 그걸 밟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 왜 그럴까? Because this color is only meant for the gods. 이 색깔은 의미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겨지는 거야. 단지 누구를 위해서만? God. 그치. 신을 위한 그런 색깔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붉은색, 빨간색이 신을 위한 색깔이라고 여겨졌었나 봐. 그래서 이 왕이 그걸 밟기를 두려워했대. 또 다른 얘기네. In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에는 We can find it in many paintings.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paintings, 그림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것은 뭘까? 그치, 우리 빨간색 레드를 얘기하고 있지? Artists began using red. 화가들은 사용하기를 시작했어. 빨간색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as a symbol, 상징으로서 뭐의 상징? Royalty와 웰스의 상징으로서 로열티는 왕족, 그리고 웰스는 부, 왕족과 부의 상징으로서 이 빨간색을 사용하길 시작했어. 사실, in fact, red cloth was the most expensive fabric at the time. red cloth, 그 빨간색 천은 그때 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패브릭 천이지, 가장 비싼 천이었거든. To dye 10 kg of wool in red, dye 염색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 빨간색으로 10kg를 염색하려면 그러면 about 이거 어떻게 읽을까? 우리말로는 일십 백천 만 십만 14만이잖아. 14만인데 영어로 읽을 때는 영어에는 만이라는 단위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콤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그치? 천의 자리인 거지? 천이 영어로 thousand잖아. 그러니까 140을 읽고 그 다음에 천이라고 읽으면 되거든? 140,000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면 14만이 되는 거지. 140,000 인섹츠는 곤충인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14만 마리의 곤충, 뭐라고 불리는 곤충이냐면 케르미스라고 불리는 곤충이 있나 봐. 케르미스라고 불리는 곤충 14만 마리 약, about은 대략, 그치가 필요했어. 이 곤충으로 염색을 했었나 봐, 그때는. 그치. 이 곤충이 빨간색 그런 색깔을 내는 곤충인가 보지? 여기 보면은 케르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곤충이고, 이 곤충을 가지고 염색을 할수 있었나 보지? 뭔가 징그럽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곤충으로 염색을 했는데 14만 마리나 들고, 그러니까 아마 이 빨간색 천이 굉장히 비쌌었나 봐, 그치? It was a luxury item. 굉장히 럭셔리한 아이템이지. Only seen inside the palaces of nobles and royalty. 어디에서만 보여지는 이런 럭셔리한 사치스러운 아이템이었어. 어디 안에서? Palace 궁전. 누구의 궁전일까? 누구의 궁일까? Nobles 귀족과 royalty 아까 왕족. 귀족과 왕족이 사는 그런 궁 안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치스러운 아이템. 그게 바로 빨간색 그런 천,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옷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이 굉장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리스 연극에서는 그치, 신의 색깔이라고 했고, 그치?
다음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색깔이었잖아. 왜냐면 염색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때부터 아, 붉은색은 굉장히 귀한 것, 이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 그치? Since then, 그때부터 a red carpet has been mostly used to give special treatment to important guests at ceremonies and official events. 레드 카펫은 계속 되어 온 거지. 우리 have PP 현재 완료를 쓰면 have에다가 PP 쓰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뭐 하는데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데 누구에게? 중요한 게스트, 손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에서, 그치? 그런 손님들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는 데 사용되어졌어. 그치? For example, 예를 들면, When political or religious leaders visit another country. Political 아니면 religious leaders. Political leaders는 정치적인 그런 리더니까,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그치? 중요한 사람들, 정치가들, 아니면 religious leaders, 예를 들면 교황이라든가 어떤 religious는 종교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they are welcomed. Welcome은 환영하다인데 이렇게 쓰면 환영받는 거지. 그 사람들은 환영을 받아. On a red carpet, red carpet 위에서 환영을 받잖아, 그치?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미국의 전 대통령이지 버락 오바마가 누군지 여기 지금 컴마 되어 있고 버락 오바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더 설명. The former US president, 전 US 미국 대통령은 rolled it out when Pope Francis visited the country. 포프는 교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프란시스 교황이 그 나라를 미국, 그 나라는 미국이겠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펼쳤다는 건 그것은 바로 레드카펫이지? 그 레드카펫을 쭉 깔아서 이렇게 환영했다는 건데 위에 사진이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레드카펫을 펼쳐서 그를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았어. However, it can also be seen in everyday life.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하고 얘기한 건 뭘까? 뭔가 또 다른 얘기인가 보지, 그치? 하지만, however, 그것은 보여질 수 있어. 또한 보여질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 In everyday life. You can see it in places. 너는 그것을 볼수 있어. 장소에서. 어떤 장소? Such as the entrance of hotels. Entrance는 입구.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영화관의 입구에서도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치?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볼수 있으니까, however,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보면 정말 호텔 입구 같은데 이렇게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거본적 있지? It is a sign. 그것은 sign이야. of their welcome, 그들의 welcome sign이구나, and top service, 좋은 서비스와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리고 환영하겠다는 그들의 신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호텔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지. Even in daily conversations, 심지어 매일 하는 conversation, 대화에서도 사람들은 말하는데, I got the red carpet treatment. 나 레드 카펫 대우를 받았어. Or they rolled out the red carpet for me.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레드 카펫을 깔아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대화에서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치? 정말 레드 카펫을 깔아줬을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우를 정말 잘해줬어. 그런 얘기겠지, 그치? As you can see, 너가 볼수 있듯이, the red carpet isn't just for powerful leaders or stars.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너가 알수 있듯이, 레드 카펫은 단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든가 아니면 스타를 위한 것만은 아니야. 그치? It is for anyone special. 누구나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는 누구나 이런 레드카펫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치? If you ever host a party, 너가 만약에 파티를 연다면, 호스트는 파티를 열다라는 동사로 쓰이지. 그래서 roll out a red carpet for your special guest to show your warm welcome. 만약에 너가 파티를 연다면, 너의 특별한 그런 게스트, 손님들을 위해서 레드 카펫을 펼쳐봐. 뭘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따뜻한 그런 웰컴, 환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레드 카펫은 단지 특별한 어떤 스타만을 위한 건 아니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어. 오늘은 레드 카펫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까지 할게.